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나 우리 집 같은 편안한 곳이 있을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곳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품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볼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와 그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곳임을 선포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46-5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올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지리적 범위가 이스라엘 땅을 넘어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 계획 속에 모두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세계적인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모든 나라와 민족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모든 민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깊은 감사와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를 향해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테러를 자행하는 이슬람 국가들, 역사적 갈등을 일으킨 일본,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곳에는 직접 발을 딛고 선교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집이 모든 민족을 품고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계 곳곳에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